통장을 개설하면 즉시 이자를 준다는 소식을 듣고 집게사장은 곧바로 은행에 가려고 하는데 이때 집게의 뒤에서 음료수를 맛있게 빨아마시는 손님의 입이 순간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납니다. 선텐을 너무 오래 하는 바람에 피부가 변해버린 스폰지밥을 징징이는 얄밉게도 비웃는데요. 그러나 이때 징징이의 목을 주목해보면 눈 깜빡하는 사이에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불쌍하게도 징징이의 목이 또 잘렸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징징이가 버스 운전사로 일했던 날 스폰지밥이 징징이의 머리에 기대었을 때 잠깐 징징이의 목이 없어집니다. 집게와 젠킨슨이 서로 무슨 포켓몬 배틀을 하는 것 마냥 계속해서 할아버지들을 소환할 때는 해적업에 종사하는 집게 사장의 할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이 순간 집게 할아버지의 코가 수염의 색깔과 똑같이 변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오기티가 있죠. 나름대로 뚱이는 머리를 짜내서 이목 게임을 고안해냈고 징징이와 함께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연속되는 패배로 뚱이는 지쳐버렸고 곧바로 화면이 전환되는 타이밍에서 징징이 위에 있는 간판 속 글자가 사라지고 맙니다. 스폰지밥과 뚱이가 인어맨과 조개소년 사인회에 참가했었을 때는 그들 머리 위에 걸린 간판이 사라지는 오게티가 있습니다. 꼬꼬마 친구들 에피소드에는 자그마한 어항에 갇힌 미니 뚱이를 미니 스폰지밥이 구해주었는데요. 어항 위에 쌓여있는 세 권의 책 중에서 가운데 있는 것은 파란색 책이지만 잠깐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파란색으로 변하는 오게티가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음을 터뜨리는 스폰지밥 때문에 그만 빡쳐버린 징징이의 얼굴에서 어색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 찻집에서 스폰지밥과 플랑크톤이 게임을 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이 스폰지밥의 손짓을 주목해본다면 이상하고 어색한 부분을 보실 겁니다. 뚱이의 집으로 연결되는 작은 길은 스폰지밥이 망원경으로 확인하는 중에는 있다가 뜬금없이 신발끈을 묶는 할머니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사라지는 오게티를 발견할 수 있죠.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새롭게 만들어본 오게티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